중학교 갈 때는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국가 책임교육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부모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교과서도 제가 자녀가 없다 보니 그 아이들 뭐 이런 교과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교과서가 이렇게 그 과거와 같이 소위 강의식, 지식 전달식의 교과서는 이제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말을 못하러 또 배우냐. 그리고 뭐 시험 문제 보면은 이게 그 뭐 이런 그 이런 문학하시는 분들의 무슨 뭐 어? 이게 뭐 청록파냐 뭐냐 뭐 무슨 자음접변이냐 뭐 어? 뭐 이런 것이 국어라고 하는 그게 아니죠. 어? 이게 수학을 못 따라가 가지고 학교 과정 전체가 저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수학이라는 것도 그냥 그 기계적으로 뭐 무슨 뭐 미분적분해서 문제 풀고 이러는 것보다 전 뭐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전반적으로 지금 디지털화 돼 있는데 아까도 지금 K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해. 그럼 왜 그렇게 발전했겠어요? 디지털 심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고 저 OTT가 어떻게 저렇게 나오며 휴대폰 하나 가지고 침대에 누워 가지고 모든 영화나 이런 콘텐츠를 다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맞추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집착하고 기득권에, 학문적 기득권에 집착을 해서 대학이 혁신을 못하면서 대학 교수들이, 사회가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대학을 혁신하고 이 벽을 깨지 못하면서 공무원들 보고 혁신하라고 그러고 기업에 가서 혁신하라고 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의 대변인에 선임된 지 열흘 만입니다.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따옴표가 돼 있고요. 1시간이면 혼자 59분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없긴 합니다. 문장 전체적으로. 근데 모든 언론들은 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 저격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독재자에 의한 독재 권력에 의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정치 교육에 그 몰입이 되고 또 그런 식의 문화에만 그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특정 집단을 위한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대학을 혁신하고 이 벽을 깨지 못하면서 공무원들 보고 혁신하라고 그러고 기업에 가서 혁신하라고 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